B6 모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후드 쪽에 들어가 있는 모터 제너레이터 그런 기능을 하는 스타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모터 기능도 하고 또 스타터 기능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회생제동 기능까지도 같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터가 얼마나 약 10kW 그러니까 출력으로는 14마력 정도를 더 어시스트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월 가속 할 때, 물론 배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빠르게 추월할 수 있고 토크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서 주행하는데 상당히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배터리는 전부 다 뒤에가 있어요. 뒤에 트렁크 쪽을 열려서 테일게이트를 열어서 하부 쪽을 보다 보면은 배터리 12V가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전압인 48V 하이브리드용 배터리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고전압 배터리는 아니에요. 용량이 제가 알고 이렇게 원래가 500와트아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1kWh가 안 되는 S90B5 할 때는. 근데 지금은 좀더더 줄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볼보의 XC60. B6 모델입니다. B 하면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의 차량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말에 있듯이 엔진의 힘을 좀 보조해 주는 차량인데요. 기존의 T6에 비해서 엔진 출력은 좀 줄었어요. 그리고 토크는 살짝 좀는 42.8kg 정도의 토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토크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또 배터리가 보조해 있는 모터가 보조해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주행 도중에 배터리가 물론 가득히 차 있을 때 얘기입니다. 토크 어시스트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모터가 힘을 가해줘서 순간 추월 가속도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달려보니까 T6에 비해서 크게 뭐 부족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더 좋은 거는 연비도 상당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펀치력이 대단해요. 물론 배터리가 있었을 때. 그리고 계기판에서 배터리 표시가 있긴 한데, 그렇게 표시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그런 면이 아무래도 조금은 이쪽 부분을 좀 키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앉았을 때 가장 좋았던 부분은 역시 시트입니다. 무릎을 아주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파가죽 시트에서 잡아주는, 몸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좌우로 잡아준다기보다는 허리 쪽을 아주 편안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있다 보니까, 마사지를 받으면서 오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사지 또는 시트의 편안함,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함 있고, 출력이나 이런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은 탄탄하다고 할까요? 아주 딱딱하진 않지만 탄탄하다는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 그 충격을, 요철을 넘었을 때그 받아들이는 반응, 그리고 그 이후에 동작하는 게 재빠르고요. 또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게 에이다스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현대기아차도 에이다스 기능이 상당히 좋은데, 따지고 보면 좀더더 나은 것 같다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앞차가 끼어들 때라는가, 가속할 때 또는 정지할 때 불안감이 없이 정지해주고,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전혀 주지 않게 아주 편안하게 제동하고 편안하게 가속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확실히 좋은 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XC60에서 외형이나 내부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다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에서 B6 엔진 출력이 높아졌어요. 볼보에서 B 엔진을 따지자면 B4부터 시작돼요. B4, B5, B6 거의 모터나 이런 출력들은 제너레이터 출력은 동일하고 엔진 출력만
B4, 5, 6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출력이 한 50마력 정도씩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연료 뭐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주행하면서 모터가 밀어주는 토크 어시스트 기능이 좋기 때문에 달릴 때 빠릿빠릿하고 초월 가속에서 느끼는 그 쾌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정도로 돼요. 다이나믹 하면 RPM이 한 500rpm 정도 올라가면서 엔진 사운드가 좀 더 커지면서 이제 확실히 밀어주죠. 코너에서도 큰 능력을 발휘해요. 물론 세단은 아니다 보니까 롤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자제해주고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XC60이던 XC90이던 전부 다 엔진 후드죠. 보닛이 굉장히 높이 열려요. 따라서 닫으려면 앞에서 닫기가 힘들어요. 제 키가 한 180 정도 됐는데도 손이 안 닿아요, 앞에서 닫으면. 그래서 옆쪽으로 가서 내려야 되니까 왜 그렇게 많이 개방할 필요가 있는지 뭐 의아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 돌아가는 길에는 볼보의 XC90 B6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XC60이었고 이번에는 XC90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에서 주는 그런 넉넉함 때문인지 더 여유롭게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차량의 도로도 많고 지금 올림픽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거의 운전은 제가 직접 하지 않고 ADAS 파일럿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속도만 맞춰놓고 계속 달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볼보가 그 ADAS 시스템을 조절하는 그 버튼, 스티어링 휠에 있는 펑션 키가 훨씬 더 조작이 편한 것 같아요. 보통 조작을 하게 되면 길게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 10씩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짧게 한번 누르면 5km씩 속도가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ADAS 시스템을 이용해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행하는 확실히 더 편하고 손쉽게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간거리도 5단계로 조절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면은 좀 따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10씩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급가속하게 상대적으로 운전자가 좀 당황스럽거나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감속할 때도 급격하게 감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한 5씩 시속 5km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에 ADAS 시스템이 레벨 2이지만 너무 좋아져서 운전을 거의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시트에서 지금 안마를 받고 있고 레그 서포트, 무릎 쪽도 편하게 발을 편하게 뻗을 수 있게 이제 연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운전하는 기에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시트도 적당히 딱딱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주행하면서 XC60이든 XC90이든 노면 소음은 제법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XC90이 풍절음은 좀 더 심했던 것 같고요. ADAS 시스템을 켜놓고 파일럿 어시스트를 통해서 쭉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차량이 많아서 속도를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까지 지금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 XC90 연비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좀 길이 막혀서 그런가 연비는 12.7 나왔네요. 지금 연비 정보를 보면 이게 XC60B6예요. 그런데 연비가 복합이 9.3이고 고속도로 연비가 10.9예요. 근데 옆에 있는 차량을 보면은 네, 옆에 있는 차량이 지금 XC90B6인데 차량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도 연비가 보면 복합 연비는 0.1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고 고속도로 연비가 11.2로 더 훨씬 좋게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아무래도 이거에 따라서 XC90B6가 엔진 출력을 살짝 줄여놓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보의 XC60하고 XC90B6 모델을 잠시 시승해 봤습니다.